자,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진행합니다. 레오나? 진짜 오이지별. 날개를 묶었다고 의지까지 꺾인 건 아니야. 멋지네요. 패스한 사람. 야, 내 진짜 대단한데? 지 혼자 살겠다고 힐을 안 드네, 원딜이. 좋아요. 괜찮아, 난 앞으로 안 나갈 거니까. 상관없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진실이다. 어둠이 모두 사악한 건 아니지. 뭐냐? 말하라. 내 중요한 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데파루스 여기 이 세상이 전부야. 데파루스 목 박힌 가슴에도 심장이 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무나 본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날개가 무겁네.
주게, 경콘해 주게. 경콘해 주면 되니. 보내주고 말게. 바로 가라놓고. 쿠키 요에 밀감 쿠키 데파르스 진실은 어둠을 삼켜야 보이는 것. 아이도 돼 이쪽. 왜냐면 난 킬 먹었거든. 그냥 후리 후방 우리가 다 안 좋아. 너 와드 박을 생각 없지. 까비. 제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 못 때리냐 쟤. 아군이 사냥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니들 중에 핑 찍어도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하는 건 어떨까? 해방할 수 있지만 여우랑 유후랑 안 죽어. 핑크가도 좀 살아.
있습니다. 잡았고. 제압되었습니다. 얘도 못 먹을 거면 씨발. 아, CS 나가 잘해야지. 안 먹냐? 빨리 밀고 가. 병신 같은 새끼 좀 쓸데없는 핀쳐 찍지만 말고. 한 블럭은 먹고 가야지. 저기. 아니 뭐 씨발. 좀 짜증나네. 날개가 되었고. 제압되었습니다. 또 블라디 죽겠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과도 없는데. 야, 딜템을 갔냐? 내가 뭘 갔냐? 그렇게 너네는. 야. 왜 애들은 킬을 못 먹지? 그곳에서 늘. 어둡지 않아. 더럽게 못하는 건 저 새끼. 나 작은 거 와드 그딴 건 처먹고 싶어서 어? 벌떡 세우는데 정작 먹을 실력이 안 되냐. 어떻게 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에휴, 그냥 굴러가는 꼬라지 보여. 핑카드가 안 좋았군. 내가 딜 세팅을 간 것도 아니고. 실수가 우리 비전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이걸 못 잡아? 이게 쓸데없는 정화 땅이나 쳐주니까 당연히 지지. 아 이거 씨발 핑카드만 아니었으면 이거 딱 그건데. 띵갓. 이거 애꼴만 존나 준 거 아니야. 왜 꼴 줬어. 미치겠다.
야, 와드 꼬라지 좀 봐라. 돌아버리겠네. 내가 딜템을 가야 되나? 골치 아프네. 너희들 기준이 뭐 어떻게 되니? 너네는 너네가 좀 맞추기가 내가 힘들다. 엔터. 터진 거 에반데. 이 알을 못 써서 내가 망한 거예요. 할 말이 없지.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니 빰빰빰빰빰빰빰빰 I need you baby. 두 명이 겨우 결단도 못 내리네요. 이걸 눌렀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아, 저거 한 대 야! 와, 이걸 전멸 써서 먹어야 돼. 정말 멋있네. 훌륭합니다. 아, 엑설런트예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좋아요. I need you, baby. 안 먹네. 교활한 자식. 응? 먹었다고?
난 장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운명에 맡긴다고? 내 운명 내가 개척해. 얘들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불로 빠지며 어떻게 살리는다고. 아, 서린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템 가는 것도 존나 아닌 것 같고. 난 도대체 니들이 뭔 핑을 뜨는지 알 도리가 없다. 너네 뭘 경고하는 거야? 궁금한데? 뭘 경고하는 걸까, 이 아이들? 뭔가 경고하고 싶어 하잖아. 경고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다 죽긴 했다만 뭐. 아니 이거 눌렀으면 사지라고. 뭐 하는 거야 게임 진짜. 화가 나게. 시야 점수 49점이야 얘들아. 아, 희망이 있나봐. 내가 지금 존나 캐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난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다 먹을 준비가 안 됐나 보구나. 알았다. 준비가 안 됐어. 무리죠? 내가 없어서. 오, 잘하네.
칭찬하는 거는 뭔가 그게 있나 봐요. 불러오나 봐. 뭔가 직접적으로 텍스트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자신이 칭찬하는 그게 있으면은, 혹은 칭찬할 만큼의 뭔가 좀 하면은 바로 좀 그 반발력처럼 뭐가 나오나 봐. 야 씨발 나 한 거 했으니까 더 잘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야. 이런 느낌. 그렇지 않고서야. 제일 위험하다. 용을 빼앗겼어. 이 씨발 일을 어찌해야 되냐. 진짜 젤나가 마술사네. 아 까따롱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아까요? 아 재밌는 게임입니다. 재밌는 게 쓰레기인데. 유미 꽃가마 탔다고? 왜 유미 버프 먹었나요? 유미 성우님이 유미 뭐 패치로 또 읽어주는 것 같긴 하던데. 유미 말고 그 패치 꽃가마 탐? 인젤로? 요마 왜 이렇게 힘... 아우 진짜 아니 씨발 싫어지네. 유미 꽃가마 탔다고? 로그 봐야 되나? 패치 로그? 아니 내가 갖다 버린 게 아니라 핑 찍어줬는데 먹고 앉아있잖아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 갖다 다 버릴 수도 없고. 잠깐만 이거 꽃가마가 아니라 이거 왠지 그거 같은데? 그... 이거 같은데? 꽃가마가 가마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진짜 Q로 CC 다 채워줬는데, 아니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맞춰줬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냐. 아, 막하네 쌍방. 이 게임 K 했다면 캐리 MVP 나는데 이 새끼들 나한테 따보고 안 줄 게 뻔하거든요. 버릇이. 뭔가. 그리고 게임 내내 핀 찍었거든요. 게임 내내 시비 틀더니. 이 우루가 이번 MVP에요. 버러지에다가 존나 시비 뿐이었는데. 사람 새끼 아니었어. 사람 아이 죽어. 아, 돌겠네 진짜. 됐어요. 어, 이거 가. 향로 가, 향로. 향로로 케어해. 먹겠다고 이거 아이템까지 써가지고 하는 거지. 비로 먹은 개새끼들 마냥. 아이, 욕하면 안 되지. 이걸 줄입시다. 안녕. 500원 물약 들어야지. 들어야지. 500원 물약을 왜, 아! 좋냐. 500원 물약 들어야지. 근데 이제 팔아야 돼요. 탱칸이 없어서. 아쉽구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신비한 화살가였구나. 아, 뭐야. 정조준? 어쩔 수 없었어요. 썼어야 됐어. 썼어야 됐어. 아무튼 썼어야 됐어. 어쩔 수 없어요. 킹절 수 없어. 킹절 수 없으니까 킹절 수 없지. 네, 들었다. 오, 보인다. 아, 이즈리얼 몸시시 장인이다. 몸시시 장인. 몸으로 현혹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 전면 날렸죠. 루시아. 네, 이제 개사기 챔이야. 우리 봐도. 야, 무서워. 좋아, 좋아. 한 대 더. 체력 30% 깠다. 3분질 날려줬다. 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지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와드다 박으러 갑시다. 짠. 얘들아, 이거, 야, 근데 우리 용량 하나도 없다. 존나 쌈박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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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니들이 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시골 될까? 아, 포션이 없어서 회복이 안 돼. 개해반데? 이걸 넌 빼먹니? 버러지 같은 놈이? 넌 쉴드 안 받고 싶어? 아. 때려서 회복하자. 아, 원래 안 맞았지. 안 맞았어요, 원래. 안 맞았어요. 인장 미드 차이. 갑자기 또 왜 친구 됐어? 너네 뭐 기혼이?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 욕하기가 부러운 애들이 갑자기 어? 아주 와. 그리고 스노우볼 지리게 불리네. 아! 이번엔 모르가나 빼고 다 잘했다니. 내가 제일 잘했는데 진짜. 아, 서포 차이 개오죽이 났다. 와, 서포 짱. 서폿이 제일 잘했어. 아, 루시안 줘야 되나? 아, 모르겠다. 루시안 차려줍시다. 모르가나 S 마이너스야.
우르곳이 잘했기는, 이제 우르곳 게임 내내 그거 했다니까. 막 시비 털었어요. 미드 시비 털고, 정글 시비 털고, 원딜 시비 털고. 나 하나밖에 안 줘? 아, 진짜. 우르곳이 어떻게 S마이너스가 됐어? 내가 이거, 그거 해줬으니까 S마이너스까지 버틴 거지. 나는 서포터잖아요, 서포터. 서포터가 S마이너스가 될 정도면 진짜 내가 날라다녔다.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 이 정도지. 이 정도입니다. 골드? 아니요, 골드 아직인데. 나 아직 실버 인가 3일 거예요. 답이 없어, 아직도. 왜 골드냐고 묻죠? 그거 골드예요. TFT. 불쾌하다니, 왜 불쾌해? 아하이, 참. 나 정도면 골드를 갈만합니다. 예, 갈만하고. 뭔 무리해서 플레이를 가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어? 그, 뭐야, 어? 골드면 골드인 거지. 우리 동급. 동급 서포터. 응? 동급 서포터 아니신가요? 저랑 같이? 아, 진짜 됐다. 도청자가 계시네. 좋겠다. 위험하다. 아, 한번 갔잖아요. 조만간 다시 갑니다. 그거 어렵다고. 얼마 전까지 갔으니까 다시 갑니다. 빠르게. 700판에서 골드맨 킹장. 그렇죠. 킹장 해야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아, 모르가나가 좋은데. 이거, 아. 안 되겠다. 니코로 가서 애를 다 부셔버려야지. 드니코 이거 바꾸기로 했어요. 감전 별로야. 어둠의 수화기도 나은 것 같아. 아, 어둠의 수학, 오케이. 1만 시간 법칙 틀렸대요, 그거. 아니야, 1만 시간 틀렸대. 29일부터 빰빠바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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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교육 이거 이렇게 했고 실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야? 뭐 있겠죠? 중요한 게. 근데 롤은 팀 게임이에요. 팀 게임은 뭐야? 솔직히 한 명이 중급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급 보셔도 상관이 없다니까? 게임 이거 이기고 지는데? 내가 중급 붓으로 게임 하잖아. 팀다 똑같이 하고 하잖아. 어? 그러면은 게임 당연히 이겨.
그런 것처럼 다 똑같은 기량의 중국 보시인데 내가 있으면 당연히 내 팀이 이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아무리 에이 뭔 소리야, 방금 서포트 얼마나 캐리했는데 보 터뜨렸어요. 내가 진짜 나만한 캐리꾼이 없거든. 아쉽네, 이 캐리꾼을 몰라보고. 세트 확인. 오케이. S-급 중국보. 그렇지, S-급이면 솔직히 중국보이 아니라 고급보 정도 불려도 된다. 난 그거에 만족할게요. 고급봇 오메시발. 저는 고급봇에 만족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중급 이하였기 때문에, 중급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급봇으로 불릴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에이 불가능해. 방금 S 마이너스였잖아요. 아, 그럼 됐지. 그러면은 고급봇 불릴만하다. 팀원들 초반을 책임졌고 바텀 부셨고 캐리했고, 어? KD의 평점 최고 우수. 야, 이거 뭐 업적이 없죠. 크, 이만한 게 없지. 뭐 왜? 이득보든 리시안 척하든 편하게 하셔요. 상자요? 글쎄요, 모르겠네. 몇개 맞지? 이거 이못 맞추면 쌍욕 바로 박히거든요. 이거 맞춰야 돼 무조건. 아 근데 뭔가 안 편해 지금 내 좌석이. 좌석? 내 지금 세팅이 노트북으로 갈 때랑 너무 좀 뭔가 달라. 고정적이, 그러니까 나의 편의에 맞출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함. 오 쉣.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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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예. 아, 아니야, 대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빰빠바밤빰. 너무 아깝다. 저거 싹 먹고 싶은데 나. 아, 하이텐션이라니. 저는 원래 아, 이거 위험해. 원래 이랬습니다. 아, 이거 수확한 지 얼마 안 됐죠. 노트북 나눔이라니요. 이거 나눔 못함. 일단 액정이 망가졌고 동생 줘야 돼. 동생이 탐내고 있어요. 근데 액정 수리비가 한 20인가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그냥 일단 잠자고 있어요. 딱 좋아요. 아, 수학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동생 줘야 된다니까. 동생이 8년 전 내가 아, 그렇긴 할 것 같긴 한데. 아! 아이세븐? 아이세븐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컴맹이라 잘 모릅니다. 우리 나선이가 잘 알지. 아! 오씨, 스마트한데? 어떡해? 네, 저 컴맹입니다. 눈뜬 병신님. 아야야, 이거 붙으면 안 되니까.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이거 되게 그거 한데. 아유, 모험을 할 때가 아니야. 아, 자꾸 두들겨 맞네, 진짜 얄밉게, 저거. 아니, 야, 이씨. 네. 그걸 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돌아버리겠네. 아니, 아. 개별로다, 그 정도. 난 맞아, 말하면.
스타일이 안 맞다. 자, 간다. 아, 마나 부족한데. 쿠키도 없는 룸이어가지고 마나가 너무 부족하다. 쿠키, 쿠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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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야야야야야야야. 오오 야야야야야. 야 이거 정글이 안 도와줘. 짱 나 죽어요. 버 패스야? 아, 위험하대. 위험하대. 잘했어 잘했어. 맵 안 봐? 지도 근데 휘바 똑같이 그거 했으면서 어디서. 아닙니다. 그래요. 케인이 12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죠. 좋습니다. 아 맞다, 지금 에픽게임즈가 또 무료로 뿌리는 또 턴제 게임이 있던데 그것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하네.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아까 낮에도 보셨겠지만 그런 류 게임을 읽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힘들어. 시광이 아니야 이거. 참을 수 없다. 간다. 사이코패스인가 봐. 미쳤어. 아 내 핑크하드 너 혼자 뒤졌다. 기다려라. 지십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좋은 줄 알아라. 적을 처치. 우와, 야 이걸 이렇게 막간하게 피한다고? 오야, 존나네. 아, 야 이거 못 때렸어? 왜 이걸 못 때렸지? 아, 저거 불용 먹는 거 봐야 되는데. 아 이거 개돌하면 안 되겠다. 마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하네. 여기 있으면 있겠지 당연히. 아니네. 야 너 뒤져? 어? 야! 야!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할게. 안 깝칠게. 야 힐을 뭐 저렇게까지 하냐 쟤는. 나 죽었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가서 달려야지.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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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없습니다.
너 죽어. 아. 아 이거 왜 아무것도 못 잡아? 오 쉣. 이게 아 이거 인연을 치면 내가 스킬 쓰기가 애매해져. 내 Q를 3Q니까 세다고. 와드 안 박어? 아 그래 됐다. 박기 싫을 수도 있지. 먹고 먹고 그렇지. 영차 영차. 이미 도대체 뭐 했다고 또 이렇게 조시됐지? 이미 뭐 한 거 없는데. 씁쓸하네. 체력봉 시원하게 내려드리고. 왔으면 반갑다고 체력가. 리아핑을 열심히 찍어주네요. 탑이 믿은 리아핑을. 리오스. 제드라. 쟤는 안 맞는데 난 맞네. 여우여선 언더 어택.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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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채우는 거 봐라. 아우, 역겨워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찡. 과연 실패. 아군을 당했습니다. 이길이 아니 대시의 공원. 아 대기 죽는다. 그 와중에 힐은 못 받았어. 힐은 자기 필요하게 썼나 보네. 잘했습니다. 제시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악마는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본인께서 마음대로 기대하고 마음대로 실망하신 거예요. 뭐 기대하고 실망하는 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팔을 나한테 싸우면 안 돼. 야, 이거 궁 없냐, 너? 와, 도망했네. 여기자 다 병신됐는데. 와, 와드 박는 꼬라지 봐. 개멋있어. 개 도라이 같아. 전장에 치르자. It's gonna be a saxophone solo and this.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집에 안 가?
이걸 먹자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전적인 이거 먹자고. 아우 젠장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확산했습니다. 아니야 꼬리야. 지금은 세트는 뭐 했는데 하냐? 네가 뭐 했어? 뭐 했니? 딱히 탑에서 옷을 내려와 준 것도 아니고 뭘까? 뭘 했기에 저 친구는 하를 지금 받았을까? 지나갑니다. 귀신같이 야, 짝짝짝짝. 예. 야, 이걸 해낸. 이걸 해내네. It's a legend. 나 집에 갈게. 아 뭔가 배고픈데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가짜 허기짐 아닌가? 말 많이 했다고 배가 그러니까 바로 꺼지는 건 그거 아닌가? 가라 허기짐 같은데.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간만에 갈까? 아 가라 허기짐인데 아. 가라호기짐이니까 참아야 돼요. 가라호기짐이야. 실제 내 배는 고픈 게 아니라고. 그래 아침도 언제 먹었냐? 응? 오전에 먹었어. 너무 일찍 먹었나? 아 진짜. 요리어선 언더 어택에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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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노 슬로리 쭉쭉 실례합니다. 마음이 아프네. 자꾸 의도치 않게 혼자 가서 죽으시게 돼. 에. 이런 걸 나는 게 바로
아까부터 밤토만큼 남았는데. 아씨. 헐. 점멸만 뺐네 나 혼자. 배고프다. 이건 가짜 허기짐이야.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뭔가에 컨센츄레이션 온 하십시오. 근데 뭐랄까요? 게임을 하고 이제 허기심을 느끼고 있는 게 나면 아, 이거를 맞네. 멍청한 새끼. 야, 이걸 다 맞아? 개쩌네. 바로 50퍼 만들었어. 진짜. 헐리 제발 조금만 더. 우와 이건 좋겠지. 아 아 잠깐만 너무 자연스럽게 욕이 나서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되게 잘해 이거. 막 예언자도 돌리고 하면서 잘하고 있어. 어떻게 어, 놀랍게 CS 먹으면은 간질에 걸리는 병이라도 있으신가? 입고가 되면
전사의 치유. 놀랐지? 서프라이즈. 적을 처치했습니다. GG. 미드갭. 내가 와드가 없다. 야, 화면 보지도 않고 키보드 보면서 영타 쳐가지고 덥겜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비루하다. 나도 영타를 잘한다, 영혼을 잘하는 건 아닌데 타자는 그래도 몇 년생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인정할게요. 이건 양해할게. 버스 타는 거 개부럽다니. 저 평점 그래도 2점이에요. 응? 얘나 지금 평점 2점대요. 얘는 1점대요. 얘 보세요. 2점 막 간신히 넘고. 얘 봐봐봐 뭐. 제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평점 2점이면은 평균이지. 결정적인 킬 관여율을 또 고려하시면은 이것이 약간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개소리 해봤어요. 데스 관여율은 중요한 거 아니지. 내가 얼마나 캐리를 했냐, 어떻게 유지를 했냐, 어떻게 그거 했냐,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미끼라니. 이 정도면 충분히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이 새끼가? 나름 귀엽죠. 나름 스킨도 다 귀여워. 근데 캐릭터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 개빡침. 귀여운 체마고 싶어서 나를 하려고 했는데 나를 너무 힘들어요. 아, 얘들아 이거. 오, 아! 버스일 수 있겠네요.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일 가능성이 있음을 안돼요. 그거 군 개판으로 써서 나 바로 패급 쓰레기인데 고위 트롤로 바로 욕먹을. 아니야. 바드 하면 나 궁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돼. 그리고 바드 W 애들 잘 몰라. 그 꽉 채워서 먹어야 되는 거 몰라. 그 이거 Q 말고는 바드 할 거 없잖아. 안 돼. 지금보다 더 벌어지네. 비 마이너스예요. 순갱 모드 아닙니다. 나도 하고 있어. 나도 놀고 있지 않아요. 응? 나도 내일 하고 있어. 탑에서 캐리하는 거 보여드려야겠네. 안 되겠다. 탑에서 캐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B 마이너스면 그렇게 쓰레기 아니라니까요. 아, 나 억울하네. 하하.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보여드릴게. 이게 뭐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2등 쓰레기? 아, 진짜, 나 진짜 이렇게까지 아닌 거 아닌데, 슬프네. 저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완전 패급은 아닌데. 보여드려야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아래가 잘려 보이지? 원래 이런가? 아닌데? 자, 탑 캐리 갑니다. 캐리 체인지. 미안합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신입이 어떻게 마음의 편지를 전출하여? 신입인데. 아, 진짜. 신입이 어떻게 마음의 편지를 전출 옵니까? 2등 별이신데. 내 동기들이 나보고 그 소리 하긴 했는데. 군대 조금만 더 늦게 올 걸. 얘가 선임이었음 참 편했을 텐데. 틀린 말은 아니야. 나쁜 놈들. 아, 군대 시스템을 안 좋아해서. 내리갈굼 이런 걸 못해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걔 흑우 병신인데. 그건데. 여기 병신 하나 추가요. 거기 나오는 병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전데. 아, 미친. 아, 진짜 군대 너무 싫어. 군대 진짜 사람 몸 망가뜨리고서는 신경도 안 쓰고. 병원어? 자, 타인을 험하게 다루긴 저는 타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선임이 막 쪼거든요. 얘좀 하라고? 뭐 가서 뭘 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무서운 캐릭터도 아니고 내가 족밥 캐릭터인데 필요 누가 없다. 봐도. 부러진 뼈가 가가지고 더안큰 되는 족밥 겨울을 컨셉 새겨줄 잡을 바에 그냥 친근한 컨셉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생긴 대로. 생긴 대로 그냥. 야, 이거 이렇다더라. 뭐 했어? 이거 안 되지. 가서 엉덩이 보여주면 내가 성공기 입안으로 전출가잖아요. 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심했어요. 그때 그렇게 심했으면은 진짜 바로 수술했지. 그러면은, 아, 근데 무서웠겠다. 수술. 그거 하고 복귀해야 되잖아. 근데 몸 병신 어떻게 복귀를? 나 아직도 그변 보면 피 보는데. 무서워. 그 군대에서 이렇게 안심한 거에 감사해야겠다. 아, 다행이네. 그대로 똑같이 그거 했으면 와, 나 진짜 좆됐을 거 아니야. 완전 막피 보는데 막 막, 행군해야 되고, 군장 메고, 막, 끙끙대고, 기 쓰고, 막, 삽질하고, 막, 와. 개 무섭네. 다행이다. 전역하고 이랬어. 차라리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생각해보니 아주 다행인 일이었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팬티에 피가 흥건할 건데 그거 어떻게 보여줘요? 그
사람이 치질 수술했다고 애가 쓰러졌다고 해서 엉덩이 까불 것 같진 않은데. 아, 근데 나 수술 받고 한번 과다출혈로 쓰러졌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랬으면 진짜 개꿀이었을 텐데. 아, 근데 군대였었으면 나 뒤졌을걸요? 나 병원에서 수액 겁나 많이 맞았어요. 아니, 군대 병신이라니까? 그, 가야 돼. 그, 저기를 가야 된단 말이야. 사단 의무대든, 어디를 가야 돼. 여기, 대대 의무, 거기는 뭘할수 있는 데가 아니야. 나 뒤질 뻔했어. 바뀌었으니까 내가 살았지. 안 그래, 거기서 그랬으면 나 뒤졌지. 아니, 애초에 군대에서 이거 수술하려 했었을 거 아니야. 심판사의 야, 그럼 협조를 나 군대에서 받으시면 바로 뒤졌겠는데? 가능합니다. 오, 무서워. 아, 그니까 못 버틴다니까. 나 혈액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 나 진짜 뒤질 뻔했어요. 오, 나 살았네.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지? 목숨이 이렇게 쓸데없이 끈질기네. 왜 끈질기고 난리야? 와드 봐가지고 봐야지. 아니, 과다출혈로 그때 뒤졌으면, 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뒤졌을 텐데 아쉽네요.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뒤지는 거잖아. 어떤 그 뭐야, 어? 종교로도 날 심판할 수 없어. 어떻게 와드 받고. 한 저렇게 쉽게 부서집니까? 돈 많이 안 줘요? 나와서 죽으면은 근데 군대에서 돈도 안 주잖아. 군대에서 죽으면 그거지. 그 뭐야, 어? 군대에서 죽으면 최소한 그거잖아. 어? 그 뭐야, 국가유공자. 보험 수령인 우리 엄마 이름으로 해줘야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보험이 있는지부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중보상 금지죠. 근데 그건 군대잖아. 군대에서 어차피 돈안 줄걸? 보훈처에 그냥 국가유공자 등록만 신청하고, 이제 보험금은 그거 하는 거지. 손해. 군대에서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아야지. 아, 태준아, 뭐해? 정신 안 차릴 거야. 위험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위험하네, 진짜.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오해. 찰싹? 아, 핑, 감사. 굿. 나는 늘 먹고 싶어 합니다. 나만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야, 진짜 어떡한데. 한마디 했다 복수 아니에요. 복수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어.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I can fix it. 아. 아, 제발 이거 한대 먹게 해주세요.
아. 으아, 진짜 개반데 이거. 영차. 아이번 정글? 아이번 정글? 와! 태준아 죽어! 어? 아. 2렙 차이나 멘탈 터질만 하지. 인정합니다. 짠! 이건 몰랐지만 짜세! 짜세! 안돼 오지마. 찰싸! 올킬! 개꿀. 상대 레드 훔쳐 악마다. 근데 아이번이 그 맛이 없으면은 솔직히 아이번 정글 아이번 정글? 알본 적을 못할 것 같아. 찰싹? 아, 좀 제발 탑에 좀 오지 말아주라. 나 못해, 얘들아. 나 걔 병신이야, 걔 병신. JBS야, 족병신, 알겠어? 아, 너무 마음 아파. 지금 내 이 못 맞춘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 빨리 집에 가야지. 안 나오네. 내가 놓친 CS만 다 먹었더라면, 하다못해 다리우스만큼 CS 먹었더라면 간 샀겠지. 인생. 아이번 정글? 정글 자체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글 했던 거 시즌1 때 피들스틱과 암흠으로 정글 하던 거 말고는 그 이후로 정글 해본 적이 없어. 미드 탑 다 원딜도 안 했는데 정글, 원딜 둘 다 안 했어. 정글 힘들어. 아, CS 이렇게 못 먹는 거 봐요. 이게 사람 새끼냐고. 아하!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CS 먹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연습해서 올려야지. CS 안 먹으라면 안 돼. 그 CS 걔들 더 잘 먹은 정글. 예. 많아 벌써. 40% 썼네. 700판에도 꼬라지. 아 너무하네 진짜. 이 꼬라지라니. 아. 아! 당연히 더 나아질 건 없겠지만 그건 정글이나 다른 라인이나 똑같습니다. 아, 잘 치네. 새 라인? 아니야. 킹글? 아니야. 애들 맨날 도움핑 찍어요. 그 응 안돼. 어디서 죽어야 가꿀라고 자식이. 애들 맨날 핑 찍어요. 정글 안오고 뭐하냐고. RPG 할거면은 그냥 RPG 게임하러 가래. 아 빼야지 위험하다니까. 이게 없어. 아 오.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그거 말고. 뭐고 람모스야, 상관없어. 뭐고? 뭐하는데요? 안 맞아도 될 걸 맞네. 뒤 아 안 맞은 건데 방금. 아 에반데. 여름 할인에 제가 찐바금 게임이 할인을 할까요? 아 여름 할인. 봐봐 우리 정글 욕먹는다니까. 나는 늘 CS 먹, 내 저거 정글 먹기 바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욕, 욕, 날, 날 욕하듯이 우리 애들이 날 욕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 머포 와 태준아 아이번 그 뭐야 영능 이후가 그거잖아. 아 태준아 안돼 이게? 게임 뭐야 못해? 리그 오브 레전드 이번 주에 시작했니? 왜 그래? 게임이 힘드니? 됐어? 조용히 하세요. 기억이 없대요. 예! 살싹. 아, 700판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걔 실력 보면은 700판 아닌 것 같아. 와! 머포 미친 거 아니야? 안 돼! 태준이 죽어요! 태준이 죽어요! 태준이 죽어요! 태준이! 아 존나 에반데 쿨타임 일부러 쿨감 갔는데 이러네. 여기 있을 것 같아. 난 집에 간다. 예. 아니 이게 안 닿아? 와 개발 쓰레기 게임. This is a fucking trash game. 갈 거야 인마. 해방하지 마. 나 가는 게 너도 좋지 않니? 정신. 야, 하지 마라고. 하지 마. 이번 해만 700판? 조용히 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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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해. 왜 그래? 그만! 현실리가 아니 없어. 현실리가 없어. 태준이 그래도 골드 갔잖아요. 아 그럼 인정해야지. 그거 봤어. 안 돼! 그것만은! 그것만은 봐선 안 돼! 아, 집에 가야지. 태준이 1800만원어치 리그 오브 레전드에 꼬라 박았다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1800만원 대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선택해! 따고! 따고! 파이크 뭐야? 어? 보셨어요? 태준이의 초이스. 이게 태준이다. 어? 하나도 못 먹었네. 아시겠습니까? 하, 됐다. 25%. 그래서 우리가 동급이잖아요. 아 지금은 골드 계시지? 전 골드가 아니라. 아 오케이. 조만간 다시 이제 갈게요.
에이, 뭔 소리야. 오지게 하기는 우리 오지게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레벨 200 얼마밖에 안 되잖아. 레벨 1000인 사람도 있다니까? 800인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상위 그 올라가지도 않아. 응?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우리는 그 많이 하질 않았어, 이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어? 우리 리그 많이 했나? 어? 안 했어. 우리 많이 안 했어. 골드 세 번이 나왔어요. 아, 전 골드잖습니까. 근데 지금 골드에 계시니까 제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전 골드셨으면 제가 조금 혓바닥 놀려볼라 했는데 지금 현역 골드에 계시니까 염물게요. 아직 염문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아. 담당 일진이라니. 그리고 걔, 뭐 하는지 몰라요. 자꾸. 안 놀아줘, 나. 질렸나 봐. 애정이 식었나 봐. 조용히 하세요. 한결 같으면 좋은 거지. 한결같이 못해? 아닙니다. 한결같이 못하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아파. 내가 이렇게 맨날 못합니까? 아니에요. 나도 한 번씩 캐리한다니까? 아! 아니야. 난 실버에 항상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용을 뺏었다고. 이건 또 이거대로 어썸하네. 난 골드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실버 있을 거야? 빨리 올라가야지. 전 갑니다. 바텀 벌, 아, 뭐야. 벌써 서랭이냐고? 자, 이게 바로 탑 캐리. 막갱 오는 거 호응하고 막 이런 거할거다 했죠. 자, 이게 바로 뭐다? 하, 캐리다. 람머스? 아니, 에코 줄래. 승객 모드? 나왜 B 마이너스? 알데스 해서? 아, 아쉽다. 야, 나 아무도 안 줬어? 진짜 버러지 새끼. 탑은, 아니, 그니까, 미드는 정글 줬나, 그럼? 정글이 캐리해 줬나 본데? 샘나네요. 샘나는 자식들. 아, 이제 이 정도 캐리는 해줘야지. 탑이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막, 어? 갱 오는 거막다 받아 쳐내고, 막, 어? 뭐 했잖아요. 아, 든든하게. 아, 든든해라. 국밥같이 아주 든든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박수. Excellent. 훌륭했고.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번 게임. 이 정도는 해야 해도 게임이 한 거지, 사람이. 게임. 없네. 뭔가 그래픽이 좀 부연 것 같지? 이상하네. LG 디스플레이 문제인가? 아니, 나 혼자 만족한 게 아니라. 잠깐만요.
좀 더 선명하게 프리싱크 온 좀 더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시간 매우 빠르게 크로스 해요. 모니터 블러 리듀스. 무슨 소리입니까? 공자 아저씨 뭐 만족하시던 타입이 아니야. 공자 아저씨 뭐 했습니까? 지하마려 들지 마시오. 뭘 했어? 나한테 아주 귀한 옷구슬이 있어. 이거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했습니까? 세상 천지에 자랑하라 했잖아요. 아, 나 옷구슬이 있다 이거 자랑하라.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어? 설교는 내가 가진 능력을 어? PR하라. 적극적으로 PR해서 나로 광고 홍보하라. 내 가치를 인정받아라. 어? 아, 그 어린아이 고기인지 어린 말고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 분분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학계에서 메인으로 다루어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립 기어 넣으십시오. 어린 아이를 드신 건지 어린 말고기를 드신 건지 중립 기어 넣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 꽁자 선생님 안분 지적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 전문가 아니셨습니까? PR 마스터 아래에 있던 제자들 열심히 빨리 출세시켜야 되고 하니까 좋은 거 열심히 따다 갖고 오고. 웹캠을 사야 되나? 아, 웹캠? 웹캠 요즘 비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줌 이런 거 활성화되면서. 아이씨, 웹캠? 왜 이렇게 비싸? 뭐야? 다들 대박 10만 원 나. 아, 안 되겠다. 그냥 휴대폰을 캠으로 써야겠다. 안 되겠네, 이거. 공작께서 사진 찍어서 안 돼, 안 돼. 그거는 캠이 아니야. 아, 우리 공작께서 그렇습니다. 종교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교에 그게 없잖아요. 종교 세계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사후 세계를 다루지 않으셔서. 공자 어르신 사후 세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 현생 살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뭔 놈의 뒤진 다음을 막 물어봐. 현생이나 열심히 살아. 그 이후로 질문하신 분도 없었고. 그래서 사후를 얘기하지 않게 되셨다. 사후를 얘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아,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할 정도의 기술력이면 그거잖아요. 기술력이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데. 아닌데? 종교 3요소가 그건데? 아, 교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준 중요한 게. 여기서 교준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였지? 어쨌든 세계 중에 하나가 원래 사후 세계거든요. 근데 그 사후 세계 말고 두 개가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주장할 수가 없네. 불교는 사후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뒤진 다음에 뭐가 거쳐진다. 뭐 그러니까 교주가 창시자를 얘기하는 거야. 창시자. 근데 창시자가 창시자 이후에 교주는 창시자 이후에도 교주가 있잖아. 근데 여기다 창시자 이후 그 종교 지도자가 없어도 그럴 수 있죠. 유교가 그렇잖아. 종교라 그 종교 논리에 따지면 교주 신자 교리에 따지면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예수는 교주 아니잖아요. 예수 전에도
그건 있었잖아. 애초에 유대교가 예수를 다들 못 읽긴 하시지만. 아, 클레드야. 아! 안 돼! 하지 마! 아! 아, 뭐, 어차피 결국 근원은 그거잖아요. 그거. 유대교에서 결국 퍼져나온 거잖아. 기독교가. 뭐, 신약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논리 그거잖아. 그, 뭐야. 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어쩌고저쩌고. 군대, 나 훈련소 동기가 한 명이 어, 진짜 그쪽 계열이어서 아름아름 들었어요. 궁금했거든. 아! 이거 맞는 게 오히려 나은데. 안 맞을 자신 있으니까 이거 한 거겠지. 꽁. 예수를 믿지만 신도 믿잖아요. 삼위일체인데. 아, 이거 안 되네. 아, CS 못 먹어. 잠깐만요. 나 잠깐만. CS가 10개 차이가 나는데. 아, 정신 차리고 나 CS 먹어야 됩니다. 아하! 아, 졌다. 나 졌어. 아! 오! 오! 젠장. 하... 하... 이걸 뒤지네. 아니 그러니까 그 뭐야. 지금 말씀하시기를 유교 역시 그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 종교다. 유교의 교주는 어딨어요? 종교 지도자. 그 양반 이후로 없잖아요. 아, 맞 뒤지겠는데? 아니, 공자 이후 종교 지도자예요. 공자 이후에. 어머, 이거 안 됐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와봐. 제사는 그게 그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어? 종교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교주가. 아, 내가 그 들었던 내용을 기억을 했더라면 그거로 논리를 전개할 텐데. 임금이 제사장을 맡아서 한 건데 그게 종교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국가 그거라서 하니까. 공자의 제사를 지낸다고? 아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없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계속 있어야지 교주가. 뭐 룰인가 보죠. 아! 개신교는 교황이 있잖아요. 자자자자. 이거. 이거
얘는 계속 잡는데. 오! 아 지금 나 캐리하는 거 좀 봐줘요. 아 나 캐리하는 거 좀 봐줘요. 아 진짜. 아. 아 맞다 잠깐만 개신교가 그래 그거지 미안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쏘리 천주교랑 헷갈렸네요 양호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양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개신교가 맞아요 나온 거잖아 교황 조카하고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모사님 짱짱맨 이거잖아 아 미안합니다 개신교야 착각했어요. 그러네요. 개신교는 교주가 없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아니 근데 개신교 논리는 목사님이 그거잖아요. 강 목사님이. 아니지. 예수님의 그거잖아. 목사님을 그거로 잡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까지. 아! 근데 이거 내가 이겼거든요? 빨리 내 캐리에 대해서 빨리 좀 칭찬 좀 해봐요. 그래 개신교 교리상 아! 아! 사제가 아니야? 그렇죠. 이게 모르고 관심 없고 알아보지 않는 사람의 일반적인 시선 정도? 미안합니다. 바지 사장 치고 아니 아닙니다. 오케이. 아니 내가 그걸 기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어? 종교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 됐어. 근데 유교가 사후세계 언급을 하지 않아서 유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한 됐어요. 두 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 아니야 교리의 3요소가 아닌데 종교의 3요소 됐어. 아니 뭐 그때 말씀하신 분이 교리의 3요소를 종교의 3요소를 착각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아, 안 돼! 얘 잘 못한다. 잠깐만. 아! 뭐야. 뭐야 이거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에이 성도 있잖아요 성도 야, 나 위험해? 알았어 빠질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성도 개종하려면 많이 바쁘잖아요. 이단 신문관으로 막 제 그 요즘도 되나? 좋아요. 이단 신문관 작업 안 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 그거 너무 빡치던데. 힘들게 한 건데. 촉. 철성. 와, 너무 차이 난다. 당연히 그 도시 먹으려면은 당연히 점령까지 해야지. 먹어야지 당연히
남의 성도 그거 하려면 당연히 먹어야지. 야, 탑 멘탈 터지겠다. 내가 엊그제 했던 볼리베어 경 그랬던 것도 그거다. 신학 전투로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해요. 성도 어차피 계속 살아나잖아 걔네들. 그냥 깔끔하게 도시 먹고 그 위대한 선지자 넣어서 그거 먹은 다음에 성도 지운 다음에 그 뭐야 그거로 없애야지. 신학 전투로 그거 한다고? 그니까 그 뭐야 그거로 없애버리면 됐지. 이다시문 내 땅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난들 안 그러면 계속 성도 살아나가지고 안 되던데. 뭐야 이상한 아이가 왔어. 야, 이게 뭐야. 아니 그니까 남의 성도 개중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단 신문관으로 말고 안 되던데. 그거 계속 살려두면은 계속 그거 되던데. 잠깐만 하나 마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거 가는 게 낫겠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을 내가 먹어야지. 당연히 내 땅을 먹어야지. 그거 당연히 내 땅을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그걸 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걔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단 신문관 배치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그 땅을 먹어서 성도를 없애야지. 그쵸? 남의 땅을 성도를 먹어. 그 남의 종교 그 성도를 먹어요. 성지를. 그 다음에 내 위대한 선지자를 거기서 말씀 한번 쫙 퍼뜨려요. 그러면은 일단 내 종교 말고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이제 이단 신문관을 딱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쥐새끼들이. 히읗 리아피아는 처음 알았지. 273? 언제 이렇게 이렇게 어마마마마마 그렇지. 아 혹시 문명 6 얘기인가요? 저 문명 5 얘기입니다. 아 이거 좋겠다. 애꿀 개 많이 빠졌어. 애쉬한테 애꿀 갔어. 어떡하냐. 너무 아까운데. 에바다. 문명 5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쓸데없는 그것 때문에 영향력 자꾸 그게 돼서. 5 땐 그래. 6는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성들 뭐하러 노려요. 그냥 과반수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물댐이네. 이러면 이거 가지 뭐. 하나 둘. 하, 공만 괜히 쓴 것 같은데. 다음부터 그냥 이 쓴 다음 바로 알아요. 신학 전투가 있죠. 그 종교 그 개매들끼리 그거 맞부딪히면은 그거 돼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파이브도 돼요. 파이브도 있었는데 단지 종교 승리가 없어서 아쉽지. 저거 죽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단 전 탑 신병자 포지션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
이게 플레드는 게임 내내 아마 저거 저렇게 할 것 같네요. 해서 잘 살아나가네. 자, 촉습. 아, 잠깐만요. 교조, 교리, 교단 이 셋을 제도 종교의 3요소라 한다. 유교나 힌두교는 교단이 없기 때문에 확산 종교라 하고, 불교나 기독교는 이 3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종교라고 한다. 차이라면 기독교는 교회가, 불교는 승가가 교단이다. 승가? 승가는 좋기는 3인 이상의 출가 수행자 집단을 가리시지만 남녀 신도를 함께하여 사부 대중이라 포괄하기도 한다. 어, 그렇군요. 교조, 교리, 교단. 그렇군요. 뭐 나중에 뭐 필요가 있나 내가 좀 창업지요. 창업주라니까 기분이가 묘하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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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좋겠다. 뭐야 이거. 찰싸. 이거 닿나 되나? 아! 안 되네요. 까비. 아, 좀 아쉽네요. 아, 이거 마뎀이 많이 많았죠. 슬프다. 미안합니다. 이제 나 캐리꾼이랑 명함 다시 반납할게요. 안 될 것 같다. 그냥 저 탑신병자 그냥 계속 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아, 진짜 이거 잘 안 되네. 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이거 맞았잖아. 와이오 빵 쳐야 되는데. 에, 어떡하나, 이거 이긴 게. 아, 어디다 쏘는 거야, 일을. 와, 포탑을 파괴. 더럽게 못하네. 아, 안 되겠다. 난 갑니다. 어, 뭐야.
기회라고 봤나봐요. 이해가 안된 애가 아니라 이게 어? 가능성을 본거지. 일라 싸워 이길 수 있다. 일라오 뭐. 아 이걸 왜 아 나 템 만들어야 되는데 아 별론데 매력 없는데 나한테 실버라니 에이 응 안맞아. 난 집에 갈거야. 나 이거 뒤지겠다. 아 태준아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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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톡. 오호! 자 전 죽어도 한 명은 데리고 가요. 양호? 어 양호 이거로 가야겠다. 이거 말고 이거로 가야지. 와 딜템 하나 말고 다 겁나 방템 위주로 갔죠. 야 이러면은 솔직히 나는 욕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 야 얘들아 그 아 해봤는데 우리 팀 어떡함. 와, 진짜 해봤는데 말파이트 개씨벌레래. 데리고 이기고 있는 거 자체가 신기하다. 와! 이건 마뎀보다 그거였는데.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나 웃는 거 말고 없었는데. 올라프 신고래. 강타가 없었을 수도 있지. 좀 봐. 아이 그럴리가. 쉿. 얘 뭔데 이렇게 그 설레고 하니까 이거 치킨같이 생겼나요? 난 집에 간다. 아 겁난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왜 제가 화가 납니까. 종교이 그리고 뭐야 종교이. 사실 종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립 기어 넣어야 돼. 아 미친 거 아니야. 어머어머어머 나 빠져야 돼. 아! 한 명은 데려갔습니다. 한 명. 오케이. 한 명 데려갔으면 됐지. 다시 종교라는 게 4, 5 세계에서 유배가 된 거거든요. 아, 진짜 절대 개바예요. 말도 안 된다. 이제 슬슬 포션 팔 때가 됐거든요. 막템 뭐로 갈까? 역시 수호천사인가? 역시 막템은 수호천사인가? 수호천사. 수호천사. 어차피 방이나 마방은 다 됐거든요. 이거 물약 빨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폭풍의 결집 아닌가 봐. 이거 딴 거 가야 되나 봐.
150원 가골 가골 가골인가 가골인가 가골 아니야 난 갈거야 난 갈거야 수호천사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게 우리 팀에게 더 유용할 거예요. 바라지도 않았다고? 아 진짜 너무하네. 바라지도 않았단 뭐야. 어머. 아 태준아 뭐해. 아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왜 닫지를 해? 아. 실버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왜 전멸이 안 써졌지? 게임이 진짜 거지 쓰레기 같네. 잡아. 네, 잡아야 돼. 얘는 왜 안 그러는지. 아, 절대 미운데 왜 이렇게 됐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진짜. 자, 이제 포션 팔고. 봐봐 이거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게 더 효율이 좋아 양호? 이지 죽는다 이지 죽는다 이건 터진다 가고일? 아니야 죽었다 깨어나는 게 더 유용해 가골 쓰면 유지력이 한 몇 초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많이 안 늘어나요.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얘 방어력을 왜 안 깎일까? 영웅 한정이야?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안 맞춰 태준아 뭐 하는 거야 어? 와 뭐야 뭐야 이거 깜빡거리는 거 뭐야
이거 진고야? 나 때문에? 이거 페인이 나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줘야 되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 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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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갑. 올라프 피읍이 오져요. 가갑. 가갑이었나? 아, 올라프. 가갑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한 게 일단 애쉬가 그럼 더 계속 아팠을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근데 가골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디 3명이었음. 그래서 신발은 그거 가긴 했어요. 그 닌신 애쉬가 너무 세서. 적 AP가 둘에 AD가 셋이어서 좀 애매했는데. 아니 사실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고댐을 절댐을 겁나 때려버려가지고. 신발은 헤르메스? 글쎄 모르겠네. 나 헤르메스를 득볼 딱히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클레드가 딱히 뭘 한 건 아니고 아제르는 뭐 헤르메스로 케어할 수 있는 CC가 아니고. 애쉬? 애쉬는 애쉬랑 싸울 때는 느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느린 게 중요하냐. 오히려 들 두들겨 맞는 게 더 유용했지. 맞는 것 같아. 애쉬 애초에 닌신 간 것도 사실 그거 본 게 그거였거든요. 애쉬 때문에 닌신 간 게. 닌신 클레드 그 다음에 적정글이 보였더라. 어쨌든 AD여가지고 아니 에어번류여가지고 에어번류여가지고 잠깐 나 서포터인데 딱히 애쉬 R이나 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컸던 게 아니어가지고. 이번 게임은 닌신 잘 간 것 같아요. 저번 게임은 헤르메스로 득불국이 아니었어. 트런들 서포터. 트런들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트런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트런들도 없는데. 아니 아 아닐걸요? 나 유미 안 한지 좀 됐는데. 나 요즘 유미 안 하거든요. 요즘 유미 안 함. 이즈세나? 뭐할까? 혹시 픽을 안 하는데? 오야 여기서부터 바로 픽할 수가 이거 신고하고 할 수 있네. 어머 너무 신기해. 캐리하겠습니다. 베이가?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픽한 다음에 알면 내가 못 봤나?
둥둥 할 때 못 봤어. 람머스? 좋다. 람머스 이래. 좋아요. Q로 다 그거 걷어낼 수 있어요. 좋고. 단지 이제 애쉬하고 제라스 애매한데. 아니야. 베이가 1호 벽 쳐줄 바에 그냥 잔나로 하면 돼. 잔나 Q나 R로 하면 돼요. 괜찮아. 할만해. 오히려 베이 가면은 좀 그거예요. 예민한 원딜 새끼면은 GCS 방패로 먹은 거도 지랄 발작하기 때문에. 아니야. 차라리 이게 나. 잔나가. 이 판 이긴 것 같아요? 불쾌하다고? 구라치지 마세요. 야쏘야, 야쏘. 야쏘 이래 람머스 이즈세나. 거의 뭐 AD네. 람머스야 뭐 AP긴 한데 뭐 이건 탱이니까 뭐 제외한다 치고. AD 하이브리드이지만 AD가 메인. AD 방팀 열심히 가면 되겠네. 에이 실버에는 조합이 없어요. 조합 의미가 없어. 표준은 의미가 없어. 제가 실버를 알다시피 예 오래 했잖아요. 압니다. 예, 실버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실버는 조합이 의미가 없어요. 실버에서 조합을 찾는다? 아 말이 안 돼. 그거는 그거야. 그 막 페이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자기 티어를 고려하지 못하는 그건 거지. 이제 본말 전도인 거죠. 막 어? 초등학생이 막 수트 있단 걸 보고 있는 거야. 당장에 지금 어? 그것도 못하는데. 그런 겁니다. 실버에는 티어가 의미가, 그러니까 조합이 의미가 없어요. 실버는 숙련도 차이야.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챔프를 잘 쓰냐, 그것뿐이야. 그래서 저는 원딜이 회복 말고 점화 든다? 90%는 패배의 가능성을 칩니다. 왜냐? 정화든 애들 중에 10명 중에 9명 그 소리 하거든. 아 힐인 줄 알고 잘못 썼네.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속이 팡팡 터져요. 동경로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화는 차라리 나아요. 점화는 나아. 왜냐면 자기가 킬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정화는 답이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이 아 힐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잘못 썼네. 그 한 번 잘못 쓴 거 이후로 정화를 쓴 적이 없어. 게임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원딜이 정화든다 힐 들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 승률 그게 나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나아. 그게 이제 불행인 거죠. 실제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 정화 들었어야 됐는데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맞아. 어차피 정화 쓸 판단할 때쯤 이미 뒤져 있거든.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유미할 때 힐 들지 말고 정화 들라고, 그러니까 그거 쉴드 들라고 하잖아. 아 그 양반도 아무 생각해도 그건 거 같아. 내부의 적 그거 같아. 일부러 남남 갈등 조장시키려고. 나 너 뒤질래? 와! 아, 그걸로.
게임 힘든 것 같아요. 느낌 힘든 것 같아. 그 논리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해가 돼요. 어제 북한에서 그 수없이 많이 거짓말하던 어? 그게 다 이렇게 불합하고 멍청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나라가 다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글쎄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굳이 또 그걸 한다고? 아무 생각해도 씨발 공작원이 아니고서야 지금 타이밍에 그거를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해가 가는 논리긴 한데 타이밍이 너무 말이 안 돼. 뭐 하자는 거지? 좀 공작원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니맵을 확인해 보실까요? 아, 좋됐다. 너무 끔찍한데. 아, 다음 때 또 PK 지역 또 그거 할 거 아니야. 지금 현장에 아. 숨어있지 마세요. 또 그거 할 거 아니야. 와, 좋겠다. 난 죽었다. 아. 가독도? 왜요? 미통당이 유일하게 건 약속인가요? 아, 근데 가독도 되면은 또 그분들이 또 표 휩쓸겠네 이제요. 올라가고 싶다. 서울 가고 싶다. 서울 사람 내고 싶네. 서울은 근데 좋을 수밖에 없지. 뭐 문화 활동도 문화 예술 활동 얼마나 풍족해 여유로워. 아, 탈진 건 좀 너무 많다. 그죠? 자, 애쉬 또 빡쳐 가지고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술이 예상됩니다. 와서 먹어. 어디까지 빠지냐? 잠시 광고 후에 굴러가는 꼬라지 부하하니까 이 게임 이기기 힘든 것 같네. 그죠? 자, 다 같이 화이팅 외치고 한번 가봅시다. 화이팅! 미니맵을 확인해 보실까요? 화이팅. 자, 우리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육군 훈련소 나오셨으면 다들 에너지를 받으실 겁니다. 촉촉감이네요. 노래가 뭐였더라? 오, 마더파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 근데 멘트 너무 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늘 위에 주님. 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또 뭐가 불만인데 적당히 염을 해라. 아. 키치 나이트 주방 양문 헬키친이야. 왜 그래? 김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김이요 주는 나의 김이요 주는 나의 아 돌고라 만나 목소리를 듣다가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계속 처박을 거니까 오든 말든 니 맘대로 해라 차단 빠이. 저 빠이 도대체 뭐야? 뭐 약올 막 마음 다급해지길 바라는 거야? 아 마음이.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많이 좀 다른데 그 한국어 그거랑 아주 좋아요. 육군 훈련소가 낳은 최고의 뭔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 듣고 오셨습니다. 나도 딱 이 노래로 힘을 받고 싶진 않았어. 이제 군대는 이거 이런 거 말고는 얻을 게 없더라고. 쫑. 요. 저도 맞아 맞아. 다음 노래는 육군 훈련소가 낳은 최고의 찬송가 두 번째 노래입니다. 뭐야 이거? 아 좀 브랜드가 많네요. 신랑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춤추는 것 봐 마음에 아프네. 어 뭐야? 다른데? 누가? 하는 거 똑같은데? 뭐야 비트가 엄청 쌍박하게 다른데?
차 못 잡아. 애쉬야, 뭐하니? 정신 안 차릴 거야. 444? 뒤지고 싶어서 그래? 아, 이거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이거 이용해 먹는 요건을 소가 낳은 최고의 찬송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박수가. 미니맵을 확인해 보실까요? 잠시 소화팀이 지난 소식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은 천주교인가 불교 갔다가 두 번째로 기독교 입소문을 들어서 갔는데 놀라운 문화 충격을 내 생에 다시 없을 충격이었죠. 종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대령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세상. 하여튼 비종교인도 부정적인 느낌 맥스였는데 그걸 뭐 전환시킬 정도면 레전드지. 레전드 It's a legend about the 영업을 해도 잘했을 거야. 얘기해 봅니다. 연일 폭발하는 속에 학살이 예상됩니다. 잠시 광고 후에 보단가 고통과 죽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질 뻔했거든. 치우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질 뻔했거든. 이렇게 내가 지금 유혹의 소나타를 주고 있지만 나와주세요. 일단다 힐 해줬네. 힐 언제 먹었냐. 아유 감사합니다. 해봐야 어쩔 수 없잖아. 괜히 기상 캐스터겠어요? 자, 또 좋은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한 대, 한 대, 오케이. 후, 이거 굴러는 간다잉, 그죠잉? 놀랍게도 이거 굴러는가. 탑이나 바텀 미러, 칼리, 칼리는 탑을 선택했군요. 자. 또 다음 노래. 다음 노래는 그냥 평범한 노래 듣겠습니다. 평범한 소리 듣겠어요.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하죠. 편안해서 좋아, 빨라서 좋아, 정확해서 좋아, 알뜰해서 좋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양산, 양산행 열차입니다. 서면, 덕천, 양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This train is for 양산. 양산. Thank you. 이번 역은 중동, 중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중동. 중동. 우와. 빨랐어 좋아. 안전했어 좋아. 이번 역은 해운대. 해운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해운대. 해운대. Please exit here for 해운대 beach. 前方到站是 해운대站. 去 해운대 海水浴场的乘客, 请在本站下车. 次は 해운대駅でございます. 해운대 海水浴場へのお越しのお客様は 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 이번 역은 동백, 동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동백, 동백. 이번 역은 백스코, 백스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시립미술관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철도 부전역이나 일광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동해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Bexco. Bexco. Passengers going to Pujeon Railroad Station or Ilgwang can transfer to Donghae Line. 前方到站是 Bexco 站。要乘坐东海线的乘客请在本站下车。次は Bexco 駅でございます。東平線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乗り換えください。아피와있는걸보고있는거군요이번역은센텀시티센텀시티역입니다내리실문은오른쪽입니다아니네백스코신세계센텀시티 KNN 영화의전당으로가실분은이번역에서내리시기바랍니다 This stop is Centum City. Centum City. 마침 Please exit here for Bexco. 이번역은밀락밀락역입니다내리실문은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밀락밀락이번역은수영수영역입니다립내리실문은왼쪽입니다연산이나대저방면으로가실고객께서는이번역에서3호선으로갈아타시기바랍니다내리실때에는두고내리는물건이없는지다시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This stop is 수영수영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前方到站是수영站要乘坐3号线的乘客请在本站下车次は強い駅でございます3号線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乗り換えくださいいばん역은광안광안역입니다내리실문은오른쪽입니다광안리해수욕장으로가실분은이번역에서내리시기바랍니다 This stop is 광안광안 Please exit here for 광안 Beach 前方到站是광안站去광안리海水浴场的乘客请在本站下车次は광안역でございます광안리海水浴場へお越し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좋아요자잠깐화장실좀다녀오겠습니다아마롤은여기까지할것같아요감사합니다